17장 대접을 들고 있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. 나를 따라오너라.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.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함께 음란한 죄를 짓고 온 세상 사람들도 그녀가 주는 음란의 포도주에 취하였다. 그리고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사막으로 이끌고 갔습니다. 거기서 나는 붉은 짐승 위에 올라타고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.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이 가득 쓰여 있었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었습니다. 그 여자는 보라색과 붉은색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손에는 금잔이 하나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. 그 여자의 이마에는 수수께끼 같은 의미를 담은 이름이 하나 새겨져 있었습니다. 그것은 큰 바빌론, 창녀와 이 땅의 악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씌어진 것이었습니다. 그 여자는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. 나는 그 여자를 보면서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. 그러자 천사가 내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. 왜 놀라느냐? 이 여자가 누구이며 또 이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. 내가 본 짐승은 전에는 살아있었으나 이제는 죽었다. 그러나 곧 다시 살아나 끝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왔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. 세상이 창조된 이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다시 보고 놀랄 것이다.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던 짐승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. 이것을 이해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. 내가 본 짐승의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언덕과 일곱 왕을 뜻하는 것이다. 그 중에 이미 다섯 왕은 죽었고 한 왕은 살아있으며 일곱째 왕은 아직 오지 않았다. 마지막에 올 이 왕은 잠시 동안만 통치하게 될 것이다. 이전에는 살아있었으나 지금은 죽은 저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다. 이미 그는 일곱 왕 가운데 하나이며 곧 멸망하고 말 것이다. 내가 본 짐승의 그 열 뿔은 열 명의 왕을 가리킨다. 이 왕들은 아직 통치를 시작하지 않았다. 그러나 잠시 동안 짐승과 함께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. 이 왕들은 한 목적을 가지고 짐승에게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줄 것이다.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. 그러나 결국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신 어린 양이 승리를 거두고 부름받아 선택된 충성된 주님의 병사들도 승리할 것이다. 천사는 다시 내게 말했습니다. 내가 본 물, 창녀가 앉아있던 그 물은 세계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가리킨다. 짐승과 그 열 뿔, 즉 열 왕이 창녀를 미워하여 그녀가 가진 것을 다 빼앗고 헐거벗겨 그녀의 살을 먹으며 그녀를 불에 태워 죽일 것이다. 하나님께서는 열 왕들이 짐승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데 한마음이 되게 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.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이
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통치할 것이다. 내가 본 그 여인은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를 뜻한다.